물질은 우리 청정 논원에서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나눴습니다. 근본 물질 네 가지, 지수, 화풍, 파생된 물질 24가지. 그런데 좀 우리 그 후대 10세기에 완전히 정리된 아비다마타 상가 혹은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는 이거를 뭡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있잖아요. 구체적인 물질과 추상적인 물질에서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분류하는 방법이 좀 더, 그죠? 좀 더 현실성 있게.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에서 18가지,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비다마 길라잡이를 6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런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어쨌건 그 물질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그걸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437쪽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르마리의 무덕입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인데, 부타고사 선생님은 색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수상행식의 순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식수상행의 순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타고사 선생님 오야 마음입니다. 자, 부타고사 선생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또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438쪽이죠. 그죠?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자, 이 가운데 즉 수상행식 네 가지 가운데 아르마리 즉 뭡니까? 식의 무더기를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알기 쉽다.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먼저 설명할 것이다. 왜 식을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알기 쉽습니까? 자, 아비다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좀 그 이 그 저 수상행식 가운데 이 식을 우리는 심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심의 식은 동일하고 뭐 초기 불교 아비다마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을 아비다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러죠? 예. 심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죠? 마음이라 하고, 우리 초기 불전 용어에서는 예, 마음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 우리 부수적인 것들 하잖아요.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죠? 하는 거 부수적인 것.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부수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수상행식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 우리 마음부수의 심소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 요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상행은 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를 뭐 합니까? 이거는 왕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심왕이라 그러잖아요. 왕에다 비유하고 이거는 신하에다가 비유합니다. 신하들이겠죠. 그죠? 신하들은 뭡니까? 왕이 없으면 안 그러면은 뭡니까? 시종. 뭐 왕의 최측근들 있잖아요. 시종들은 뭡니까? 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예. 마음을 먼저 식을 먼저 설명하면은 그죠? 나머지 거는 따라온다고 해서 그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마리의 무더기, 즉 식온을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 즉 수상행온은 그죠? 그 아르마리의 뭡니까?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 식온을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한 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식온은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되면 되죠? 첫째, 어떤 게 마음입니까? 어떤 게 식입니까? 예? 1. 물어라 식. 그죠? 그런데 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죠? 우리 중국에서, 예, 요 별 경이라고 옮겼습니다. 경은 대상입니다. 그죠? 자, 식은 어떤 게 식이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식이 아무리 많아도 대상을 안다는 고유 성질로 보면은 식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색수상행식 해서 식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 왜냐면 고유 성질로 보면은, 그죠? 대상을 안다는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초기 불교, 특히 이제 초기 불교를 설명하는 이 아비다마 책에는 마음을 설명할 때 요 두 가지를 갖고 함께 갑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찰나는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불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켜지갖고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게 1초에 60번 깜빡거리죠. 다른 말로 하면 1초에 60번 찰나씩 찰나 멸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그죠?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현미경을 딱 갖고 그죠? 분석해서 분해해서 해체해서 보면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해봤죠. 자, 50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남은 놔두고 내라는 존재의 흐름에서 마음이 몇 번 찰나씩 찰나 멸했을까요? 그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한 1초에 한 천만 번, 그, 너무 많이 잡으면 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죠? 우리 구사론에서는 찰나가 75분의 1초라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마음은 뭡니까?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그럽니다. 그러면 1초에 한 1200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초 하나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1200번만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죠? 막 양보를 해서 1초에 1200번, 1초 1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 그 다음에 뭡니까? 365일 곱하기 50. 이래 하면 이게 또, 뭐 3조인가 뭐 그쯤 나옵니다. 3조를 해야 할, 하나, 둘, 셋, 넷, 이래 가지고 3조 해야 하려면 8만 년쯤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갖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다 계산해 봅니다. 앉아갖고. 할 일이 없어갖고요. 나눠봅니다. 그러면 한 8만 년쯤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 하나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인류죠. 한 70억. 그죠? 이전에 죽은 사람들 뭡니까? 예? 막 수로 많죠. 그죠? 이건 70억입니다. 이래 하면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개구리 마음, 뱀 마음, 개 마음, 소 마음, 쥐 마음, 닭 마음, 뭐 다 나온다. 그죠? 이런 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됐죠? 적어도 불교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는 눈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인 딱 해체해서 보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막 수없이 많다. 불가설, 불가설이다. 이래 하면 굉장한 것 같죠? 환경에서는 맨날 불가설, 불가설 하잖아요. 그래 하면은 직무육입니다. 창자부 입장에서 보면 직무육입니다. 이거를 무슨 체계로 쫙 분류해갖고 정리를 해내야 진짜 풀어죠. 예,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89가지 마음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뭐 수학적인 격으로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그죠? 이런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하나인데 왜 89가지냐? 근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대상을 안다는 걸로 보면 하나지만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89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그 불교에서 뭡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것,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기준은 업입니다. 됐죠? 그죠? 업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죠? 업을 갖고 윤리적인 측면, 우리 그죠? 도덕적인 측면부터 해서 모든 뭡니까? 불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단은 업, 깜마라 그러지. 그죠? 이 깜마, 업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할 때도 당연히 업을 짓는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업이 왜 겁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아이고, 막 겁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절대자가 창조했다.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더 겁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도적 행위, 내가 짓는 이거는 반드시 내 삶의 흐름,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금생 아니면 내생, 내생 아니면 후내생, 후내생 아니면 후후내생,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큰 강력한 그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럼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업을 짓는 것도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을 나누죠. 그죠? 해로운 업, 유익한 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런데 어떤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뭡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여기에 어디에 다 적혀 있습니까? 441쪽에 도표 있죠, 그죠? 여기에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서 89가지 마음은 줄여버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죠? 자, 우리가 그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그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고
자, 82번 있죠. 그죠? 82번에 보면은, 자, 82번.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은 찾으시죠. 그죠? 그 밑에 둘, 넷, 다섯째 줄,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아름아리와 마음과 만호는 뜻에서는 하나이다. 즉, 심의식은 하나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아름아리는 잘 안다는 특징을 가진 그 고유 성질로서는 한 가지이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마음은 제 아무리 마음이 많아도 한 가지 마음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이니 유익한 것, 해로운 것,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유익한 것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해롭다는 것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보로 나타난 것, 자극만 하는 것. 아까 과보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글 전체는 뭡니까?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그 바로 밑에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그래서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은 그죠? 여기서는 욕계 하면 욕계 마음을 뜻합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관 마음.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83번에 보면은 욕계 마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는 것은 그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죠? 기쁨, 평온, 요거 한 가지고, 그죠? 지혜와 자극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 그, 기쁨이 있느냐, 평온이 있느냐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기준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뭡니까? 배대를 치보면 우리 오원에서 수상행과 배대가 치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과 평온은 느낌에 토대한 거죠, 그죠? 물론 기쁨과 평온이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다 느낌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 인식이 발전된 거로 보면 됩니다. 지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은 뭡니까? 우리 행운 가운데서 있잖아요. 주로 그 외부에서 오는 그죠? 자극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상행에 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나눴고요. 84번에서는 그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440쪽에요. 86번입니다. 두 번째가 새끼 마음이죠. 그죠? 새끼 마음은 뭐를 갖고 기준했습니까? 우리가 선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섯 가지다. 됐죠? 우리 새끼 마음은 본산매에 든 마음이죠.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끼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에 든 마음입니다. 본산매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이거 진짜 수백 번 했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선의 구성 요소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지죠. 그게 뭡니까? 심사, 희락, 정. 그리고 여기다 평온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86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86번에 그거 보면은 일으킨 생각 되어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한자로 한번 봅시다. 그죠? 심, 그 다음에 보면 사, 그 다음에 희, 그 밑에 줄은 보면 락, 그 다음에 정 되어 있죠? 그죠? 요것이 우리 그죠? 그 삼매의 경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요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한 개이기 때문에 막 훅훅 넘어가 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87번입니다. 무색계 마음은 442쪽입니다. 그죠? 재료입니다. 네 가지 무색들의 결합에 따라서 네 가지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죠? 자, 무색계 경지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색계 제, 여기서 말하는 색계 제5선과 똑같습니다. 그죠? 경에서 말하는 제4선, 그죠? 아비다마에서 말하는 제5선, 여기서 말하는 제5선과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맨날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출세관 마음은 뭡니까? 무엇이 출세관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건 우리 출세관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관 마음, 열반을 체험했다.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승자입니다. 그래서 승자의 경지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여기 다 적어놨죠. 그죠? 그죠? 88번에 보면은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라 했습니다. 자, 도를 체득하고 그다음 찰나에 과를 체득합니다.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란과.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여기서는 그죠?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보의 마음에서 보면은 예, 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은 우리 12가지로 분류했죠. 그죠? 요 그 해로운 마음 12가지 분류하는 기준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탐욕에 뿌리한 마음, 성냄에 뿌리한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한 마음. 그렇죠? 우리 해롭다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탐진치. 그죠? 그래서 아비다마에서는 당진이 뭡니까? 이 탐진치를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12가지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머니 나는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다 하려면 지난번에도 자꾸 욕심부리다가 시간 나가버리세요. 오늘도 욕심부리다가 시간 자꾸 갑니다. 그죠? 자, 요래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4번에 가보면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나오죠? 무기의 마음. 그죠? 94번입니다. 444쪽입니다. 94번에 보면은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은 종류로 두 가지를 했죠.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과보로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해로운 업의 과보와 유익한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것을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은 대부분이 아라한한테 속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라한한테 속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다마 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이걸 또 설명하려면 정말로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쭉, 막,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뭐라 했습니까? 아비담마를 공부 안 하시고, 청정도론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쫙 읽었는데, 이해가 다 됐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가서 삼배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은. 이것만 읽고 됐잖아요. 쫙 이해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앞에 가서, 그죠? 예, 삼배하시오. 이러면 내가 삼배하겠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죠? 예? 그렇거니, 이라시고, 그죠? 그래,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러고, 그죠? 그, 쫙, 나는 말고 싶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 일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럼 몇 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서너 번, 너댓 번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그래서 뭐, 그 동영상으로 올리는 헛소리를 하도 많이 하고, 무슨, 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막.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알면은 뭡니까? 너무나 쉽고, 모르면은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슉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죠? 자, 110번입니다. 451쪽, 110쪽입니다. 그죠?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21가지 유익한 마음, 12가지 해로운 마음, 36가지 과보로 나타난 마음, 20가지 단지 자극만 하는 마음의 모두 89가지 마음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마음을, 그죠? 이 찰나생 찰나매라는 마음을, 그죠? 89가지로 분류해 내고 있습니다. 앞에 도표에서 봤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분류하는 기준은 마음의 종류와 마음의 경지를 갖고 분류합니다.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마음의 종류하면 뭡니까? 업이냐, 과보냐. 대죠. 업을 짓는 마음이냐,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냐. 업을 짓는 마음도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냐,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냐. 자, 이 둘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둘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단지 자극만 한 마음. 요 원칙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시간 좀 걸리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끼 맞춰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 못하면은 너무나 어렵고 헤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14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14가지는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는 마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상자부에서는 이 89가지 마음은 전부 14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4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아까 몇 조에 일어나는 이 마음들은 전부 뭡니까? 고유한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14가지로 정리된, 지금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분류 분석을 멋지게 해냅니다. 마음은 14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반드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쭉 봅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봅시다. 좀.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죽음. 여기다가 마음을 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자, 재생연결의 마음. 재생연결식이라죠. 그죠?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식이 들어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저는 요새 존재 지속심으로 옮깁니다.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지금 개정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는 전부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잠재의식이라면 상당히 좀 비불교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제, 뭐 영혼의 변창 짓고 깔려있는 어떤 마음, 그게 우리 방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방과는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 찰나에 일어나서 하나의 개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면 왜 마음인데, 그죠? 왜 저 사람 마음하고, 그죠? 김군 마음하고 이군 마음이 다릅니까? 그거는 존재 지속심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의 흐름 가운데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바완거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바완거를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옮깁니다. 그 라이프 컨티뉴엄 바로 뭡니까? 라이프는 존재로 보면 되고, 그죠? 컨티뉴엄 지속하는 심, 마음. 그래서 존재 지속심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자꾸 친한 그 요새는 친한데도 못 만나네, 그죠? 미산 스님도 그 존재 지속심으로 예,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럼 그 이 14가지 역할은 예, 아비다마 길라잡이 보십시오. 아비다마 길라잡이 제 3장에 있잖아요. 요 1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물론, 그죠? 여기서도 보면 111번부터 있죠, 그죠? 452번에, 452쪽에 보면은 111번 이후에서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비다마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뭐냐. 그 다음 112번, 110, 그죠? 114번에 가면은 잠재의식 나오죠, 그죠? 453쪽입니다. 거기다가 존재 지속심 하나 좀 적어 주십시오. 그죠? 다음에 어쨌든 뭐 몇 분들하고 이제 유문을 거쳐 갖고죠. 이게 좋다 하면은 저 우리 초기 물질 연구원에서 나온 책들은 전부 방과 이 잠재의식은 전부 존재 지속심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번역이라고 이제 참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엉터리 번역, 그죠? 통일이 안 된 번역 이런 게 자꾸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그,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보고 있는 대림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죽기 전에, 뭐, 언제 죽을란걸 모르겠지만은요. 막, 그, 못 하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죠? 죽기 전에 가능하면은 다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특히 4분이까야만이라도 좀 통일해서 있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로, 아무, 그죠? 좀 더 통일해서, 그죠? 유문해서 좀 더 좋은 번역으로 된 책을 예, 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또 뜻이 있는 분들이 한 13분 정도가 예, 유문팀을 예, 만들어서 예, 그렇게 또 그 작업도 예, 해주시고 이래서 마음은 상당히 예,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115번에 보면 전향, 117번에 보면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그러니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보는 마음, 닿는 마음, 이 말입니다. 118번에 받아들이는 마음이고요. 119번에 조사하는 마음이고요. 120번에 결정하는 마음이고, 121번 속행의 마음, 이게 바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22번에 등록하는 마음, 123번에 보면 죽음의 마음. 이렇게 해서 한생에서 뭡니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역할은 이렇게 전체 1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근데 이거는 윤회까지 설명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457쪽 있잖아요. 124번입니다. 그죠? 자, 죽음의 마음 다음에는 계속해서 재생연결의 마음이, 재생연결의 마음이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단 말은 한생이 땡 끝났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바로 다음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윤회입니다. 됐죠?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금 봤듯이 그죠? 14개, 그 재생연결식 빼면 13개 역할을 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13개 역할을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고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한생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죽은 마음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면 땡 끝납니다. 한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생에 또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깨골하고 일어납니다. 아이고 무시라. 뭐로 태어났습니까? 엄마야 깨구리로 태어났어요. 깨구리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깨구리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입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는 깨구리 몸을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깨구리의 방과가
존재지속심이 찰나심 찰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생의 맨 마지막 죽음을 마음에 일어나 딱 사라져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깨골하고 딱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로? 야옹! 아이고, 무시라, 그죠?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럼 뭡니까? 한번 고양이는 죽을 때까지 고양입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는 무조건 선업지어야 됩니다. 저는 아비단마를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뭡니까?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면, 확실하게 알은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유익한 업을 지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지은 거 악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과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업을 지으면 아비다마 길라잡이 5장 그 멋있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5장의 업을 그 16가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업을 지으면 뭡니까? 업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죠? 생산업의 역할도 하고, 그죠? 돕는 업의 역할도 하고, 그죠? 그건 뭡니까?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전의 해로운 업의 과보고는 나타나야 됩니다. 과보가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한 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뭡니까? 해로운 업의 과보가 진행되는 걸 한 방에 치갖고 뭡니까? 예, 해체. 그죠? 딱 깨핍니다. 그게 파괴업입니다. 근데 뭡니까? 악업을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업이 이제 생겨갖고 저는 뭔가 좀 즐겨볼까?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해로운 업이 뭡니까? 그 선업을 깨뜨리는 거죠? 파괴업이 대부분 과보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이제 요렇게 해서, 마음의 역할은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해체를 딱 해갖고, 좀 아비담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게 그겁니다. 우리 복잡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찰나생 찰나멸로만 이렇게 해갖고, 좀 해체를 쫙 해놓고 보면은 마음은 14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14가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는 게 업입니다. 업.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업은 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그 과보가 있잖아요. 항상 계제가 되어서 전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있잖아요.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아르마리 있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여기서는 뭡니까? 전부 과보로 나타난 마음으로 봅니다. 이게 또 굉장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읽고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죽음의 마음 다음에는 124번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연결 마음이 재생연결 마음 다음에는 또 잠재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존재, 태어날 곳, 머뭄, 거처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마음의 흐름이랬죠.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찰나와 상속입니다. 됐죠? 여기 흐름을 중국에서는 상속으로 옮겼습니다. 상속은 우리 상속물하면 아버지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로부터 또 그 밑에 손자 이런 내려가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지 그죠?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속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로 보면 그죠? 서로 상자에 이 속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새 말로 뭐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찰나와 상속입니다. 혹은 찰나와 흐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북방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죠? 우리 그 북방 우리 아비다마를 대표하는 게 아비다마 구사론이죠, 그죠? 아비다마 구사론 맨 마지막 구장이 파집아품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해체시키면 파는 해체로 보면 됩니다.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우리 구사론에서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집착하고 있는 걸 깨뜨리려면 뭐 깨뜨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깨뜨리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구라는 거는 그죠? 물론 반야의 칼입니다. 그 논리로 놀랍게도 구사론에서 있잖아요.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논리로 채용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잡아낸 사람 제밖에 없습니다. 또 지자랑.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찰나와 상속입니다. 제가 막 눈이 번쩍 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화망님에서 스님들 한 10명하고 그러죠. 아비다마 구사론을 한철을 석 달을 막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전부 신이 나갖고 막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구장 딱 읽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스님 아무도 못 집어냈어요. 한번 보시라고. 자, 찰나의 동그라미를 계속 치보라고. 찰나가 계속 나오잖아요.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나오면 동그라미 치보라고. 그리고 많이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도구는 찰나와 상속입니다. 자아가 있다면 뭡니까? 찰나적 존재다. 그럼 영원한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대립이 뭡니까? 영원화되어야 돼서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게 뭡니까?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미치고 포적됩니다. 그렇죠, 그죠? 영원하다면 찰나적인 존재야. 이러면 되죠? 그럼 뭡니까? 뭐라고 달라듭니까? 찰나적인 존재인데 니는 왜 있느냐? 맞죠? 니는 찰나적인 거라면 딱 챙겼다가 뻥 없어지버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니는 지금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상속,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기가 막히죠? 과학적인 방법하고 저는 그대로 일치한다 보면 요 형광등, 그렇죠, 그죠? 형광등은 찰나식 찰나멸을 하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형광등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1초에 60번 깜빡깜빡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논리를 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을 척파합니다.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고 입을 쫙 벌렸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죠? 예, 아, 그렇다고. 그러고 뭐라 그럴게요? 야, 이거를 집어갖고 하는 스님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요거는 고마우죠. 그렇잖아요. 저희 주택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쪽지기처럼 집어내는 거. 요게 뭡니까? 학원 강사의 제 1번이죠, 그죠? 서울대학 시험 나는 거 쪽지기처럼 딱 집어. 요새도 그렇다면요. 그러면 뭐 학원 강사가 뭐 몇 억씩 번다며요? 와, 저도 그거 하면 좀 꼭, 그죠? 불교 이런 거 뭐 서울대학 시험이 안 나오나? 그럼 그죠? 제가 요런 쪽집게로 막 딱딱 찍으면 그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죠, 그죠? 예. 어쨌든,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있잖아요. 불교 논리 핵심 축은 뭡니까? 우리 반야금의, 그죠? 반야로 척파하는 그 핵심 축은 뭡니까? 찰나와 상속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인데 왜 있느냐? 그죠? 볼펜,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 존재인데 왜 있습니까? 찰나적 존재는 없어져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없어져야 찰나적 존재인데, 왜 찰나적 존재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 찰나적 존재가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상을 보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상속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는 굉장한 논리입니다. 불교 논리는 기본 논리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는 다 불교식으로 척파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뭐 할 말이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500년 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못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불교가 접버렸어요. 왜?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게 접버린 거지.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제가 저는 늘 이야기했죠, 그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교가 이제 딱 없어지고 나니까 저거들이죠. 간단한 논설을 하나 지어서 500년 자아가 있냐 없냐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죠? 힌두교는 자아가 있다, 불교는 자아가 없다. 결반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벽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자. 뛰어내려서 이게 살아남는 게, 그죠? 이긴 걸 하자. 이래 됐습니다. 저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논사들 그래 하자 그랬대요. 그럼 먼저죠. 불교 논사부터죠. 자아는 딱 하고 절벽 바위, 그죠? 암석 투성이죠. 한 요새 말하면 100m 된 높이죠. 암석 투성에서 자아는 없다 하고 딱 뛰는데 죽겠어요, 살았겠어요? 예, 즉사해 버렸습니다. 인도 그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데 상징 아주 큰 상징이죠, 그죠? 인도에서 불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힌두교 논사는 그죠? 자아는 있다 위대하다. 자아는 있다 그리고 위대하다 하고 뛰는데 살았겠어요, 죽겠어요? 살았대요. 저거 진책이니까. 그래서 자아는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예.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예. 어쨌든, 그죠? 그 논리라는 것도 맨 뒤에가 이리 재미가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저거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계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인도 사람 빠지면 다 지금 그 운영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고 시간 많이 됐네, 그죠? 아, 그 또 안 쉬면 또 욕들 먹습니다, 그죠? 일단 10분 쉬었다가 오늘 우체근 오원하고 12초 18회까지 다 뛰려고 그랬는데, 예, 우체근 좀 쉬겠습니다. 예.